안녕하세요. 과학 쿠키입니다. 매일 우리의 눈으로 쳐다볼 수는 있지만 너무나 거대해 다가가기에는 멀기만 한 세계. 그래서 더욱 신비하고 광활한 세계인 우주에는 참으로 신기한 천체들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위성부터 뜨거운 얼음으로 이루어진 행성 등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여러 특징의 천체들이 있죠. 그중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공포스러운 천체 하면 떠오르는 대표주자 블랙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블랙홀의 다섯 가지 특징과 그 진실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블랙홀의 색은 온통 검은색이다. 흔히 잘 알고 있는 사실로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강한 천체로서 빛조차도 그 공간 속으로 빨아들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블랙홀의 이름인 블랙 때문에 블랙홀이 실제로 관측이 가능한 검은색 구멍 모양으로 존재한다고 상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블랙홀의 블랙의 의미는 빛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블랙으로서 그 어떤 빛도 블랙홀이라는 천체에 부딪혀 빠져나오지 못해 우리에게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블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빛으로 블랙홀을 관측할 수 없을 뿐 블랙홀의 색깔이 검은색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주변의 빛을 왜곡시켜 만들어지는 중력렌즈 효과를 이용하거나 빈의 변이 법칙에 따른 엑스레이의 방사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둘은 엄밀히 말해 블랙홀을 관측하는 것은 아니고 중력렌즈 효과는 주변의 별이 블랙홀의 천체 궤도로 진입했을 때 발생하는 빛의 휘어짐을, 엑스레이 방사는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는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소용돌이치며 발생되는 에너지에 의한 전자기파의 방출을 관측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래도 이러한 형태로라도 관측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겠죠? 둘, 블랙홀은 지금 보는 그림처럼 이렇게 쭉 늘어진 구멍처럼 생겼다? 천만에요. 이건 시공간의 공유를 형상화한 모습이지 절대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고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저만 해도 꿈 많은 급식이 시절 코스모스라는 우주 백과사전을 비롯한 책을 읽으며 정말 블랙홀이 그림의 곡면을 따라서 그려진 모습의 구멍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나중에 대학에 와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때 했던 생각이 얼마나 순수한 생각이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블랙홀은 태양보다 질량이 20배 이상 큰 별이 초신성에 의해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될 때 중심부에 있던 중성자 별이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그 핵의 구조가 무너져버리면서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중성사성 표면부터 지속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천체는 중앙의 한 점으로 급격하게 수축을 하게 되고 마침내 블랙홀의 중심에 놓이는 천체는 부피는 없고 질량만 존재하는 상태인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끔 드립 등으로 자주 접하는 단어인 특이점이 형성됩니다. 네, 바로 특이점이 블랙홀의 실체인 것이죠. 이 특이점의 중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커서 시공간의 왜곡이 극단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 형태가 바로 우리가 자주 보는 그 그물망 그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너 블랙홀 그릴 수 있어? 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점 하나 딱 찍고 다 그렸어 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셋, 블랙홀 속에서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있다? 전에 4차원에 관한 영상에서 아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블랙홀 내부에서 시간이 멈춰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생각은 블랙홀에 대해서 약간 흥미는 있었는데 어디선가 대충 사건의 지평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셨던 분들이 꽤 많이들 하시는 착각입니다.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의 등가 원리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서 온 오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 접하기는 쉽지 않으니 그런 오해를 가질 만도 합니다. 이런 오해를 풀고자 제 채널이 만들어진 거랍니다. 어때요? 구독을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공간 차원의 다차원인 시간 차원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닌 운동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효과일 뿐이지 본인 스스로에게는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신이 내린 완벽한 실린더가 있어서 그 안에 인간이 들어가 블랙홀 속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실린더 안에 있는 인간은 평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동일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다시 말해 아무런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블랙홀 밖에서 관측하는 우리에게는 그 실린더를 타고 들어간 사람의 시간이 영원히 정지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니, 실제로도 영원히 정지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빠른 가속의 영향 때문에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어 시간 차원이 단절된 상대적 공간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단절된 것뿐이지 실제로 시간이 멈춘 공간이 아니란 것을 말이에요.
넷,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여 절대로 내보내지 않는다. 얼핏 보면 빛조차도 빨아들이는 블랙홀은 정말 모든 것을 흡수하는 악랄한 천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에너지를 점점 더 높은 상태로 흡수만 하는 물질은 열역학 법칙에 의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블랙홀이 흡수한 물질이나 에너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는 여러 설이 있는데 최근 가장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은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의 이름을 딴 호킹 복사 이론입니다. 빛조차도 방출하지 않는 블랙홀의 커다란 중력은 에너지가 축적된 물체에서 방출하는 전자기파 또한 블랙홀의 중력 속에서 갇혀져 버리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블랙홀이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천체로 여겼으나 1973년 이스라엘 물리학자인 베켄슈타인이 처음으로 블랙홀 열역학을 제안하면서 이듬해인 74년 스티브 호킹을 통해 구분 공간을 통해 적용되는 양자 작용을 통해 블랙홀의 복사를 최초로 증명하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봐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하자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양자 요동에 의해 발생하는 입자와 반입자의 쌍생성에서 반입자는 블랙홀의 중력에 따라서 안쪽으로 기어들어가고 입자는 블랙홀의 중력에 바깥쪽으로 튀어나가게 되면서 블랙홀이란 천체의 내부의 질량을 점점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호킹 복사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한다는 게 자꾸만 내용이 어려워지네요. 아주 쉽게 말해서 축적된 에너지가 입자의 형태로 블랙홀 외부로 튕겨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입자들은 블랙홀이 만드는 자기장의 영향으로 블랙홀의 남극과 북극 쪽으로 막대 형태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방출 때문에 블랙홀 또한 시간이 지나면 그 질량의 손실에 의해 열역학 법칙에 따라 결국 소멸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섯, 블랙홀은 먼 우주에만 존재하고 있다? 머리도 쓰지 마세요. 블랙홀은 우리 은하 내부에도 무수히 많답니다. 2005년 10월경 상하이 천문대팀에서는 지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의 중심부의 궁수자리 너머에서 초거대 블랙홀로 추정되는 강력한 X선을 포착하였는데 이 블랙홀의 지름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 정도가 되고 질량은 태양의 260만 배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블랙홀은 10^-37승이라는 아주 작은 크기부터 시작해서 앞서 소개드렸던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무지막지한 크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크기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블랙홀의 개수가 우리 은하에만 약 1억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 은하 내에 이렇게 많은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해도 지구로부터 몇만 년 혹은 몇십만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미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이죠.